전 유나이티드 유상철 신임 사령탑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상황을 보고 있죠. 파나마 K리그 1 2019 11라운드 대구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경기 대구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하늘색 상하이 유니폼, 인천 흰색 상하이 유니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결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였던 최근의 인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의 역습이 나옵니다. 대구 오른쪽 툭 쳐놓고 자 오른쪽에서 대구 오른쪽에서 세진야 김대원 자 백마스 안쪽까지 들어와서 왼마스죠 왼마 다시 한번 뒤쪽 끌렀습니다. 아 오른쪽에서 정 빠르게 돌파를 시도해봤던 대구였습니다. 가운데 정치인이 있고 세징야도 가운데 쪽 김대원 뒤로 흘러나왔고 자 연결됐습니다. 민으로부터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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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이번에는 왼발로 고소리를 정확하게 노렸네요. 세징야의 몬스터 네, 원터치 슈팅 선수 세레모니 세달도입니다. 선취 득점 1대 0을 만들어 놓는 홈팀 대구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김대원 선수, 황수진 선수, 정지인 선수 그리고 이제 세징야 선수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와 대구가 대구는 많은 공격을 안 해도 골을 터뜨릴 수 있는 팀이에요. 아 여기서 정치인 선수가 아주 잘 내줬고요. 네. 정치인 선수는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본인의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김진혁 선수의 자리를 이제는 정치인 선수가 좀 메워줘야 되고요. 자 주고 뒤쪽 연결이 일단 됐습니다. 정수석 정수석 정산의 선방 네. 최근에 정산 선수도 대단히 선방 능력이 좋았었거든요. 예. 네, 정산, 정승원 아주 대단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네, 공간이 좀 나니까 예. 네, 이 정도라면 뭐 정승원 선수 충분히 노릴 수 있었고요. 제대로 맞았습니다만 네, 정산 선수의 판단력, 신발력 모두 좋았습니다. 세징야 준비 일단 뒤쪽으로 옵니다. 오, 골랐어요! 슛! 저, 골대! 골대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정치인! 정치인의 왼발 슈팅! 와, 이건 뭐 초반부터 대구 정신없습니다. 정치인 선수의 움직임을 좀 놓쳤어요. 예. 자, 그 앞쪽에 세 명의 선수들에게 인천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뒤쪽에 받치고 있던 정치인 선수를 막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아, 왼발로 잘 받아놨네요, 정치인도. 자, 이렇게 문창진 나와서 크로스! 정치인! 자, 지금 문창진 선수 앞쪽에 공간이 약간 열렸었어요. 예. 네, 저쪽 외주까지 연결됐습니다. 네, 외주에서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필박 사주까지. 김대원 자, 주고 세징야 네. 받아서 오른발! 감았는데. 자, 지금 슈팅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세징야 선수가 김대원 선수에게 돌려놓은 패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역시 또 세징야 선수의 실력을 보여줬던 장면이었어요. 자, 패스 줄기가 입체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김대원이 중앙에서 자, 중앙이 비었습니다. 김대원 땅볼! 네. 낮은 슈팅. 네, 하지만 김대원 선수도 지금 충분히 욕심을 부려볼 만한 타이밍이었고요. 예. 자, 마지막 순간에 약간 그리고 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전반전 세징야의 선취 득점으로 대구가 1대 0으로 홈에서 앞서가면서 마쳤습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창진 패스가 일단 아, 지금 좀 아쉽네요. 네. 자, 다시 한번 크로스 주고 헤딩! 빗나갑니다. 자, 그래도 문창진 선수가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서서히 살아나고는 있어요. 예. 네, 지금 문창진 선수에게 약간이라도 저렇게 공간을 허용할 경우에는 비교적 정교한 패스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무고사 선수는 상대 수비 두 명 정도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네요. 자, 저런 게 에드거가 받아주고 왼쪽에서 김대원이죠. 네. 김대원 터치라인 다시 에드가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징야도 들어가고 가운데 정승원이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김대원 김대원 선수들이 빨리 내려와야 돼요. 자, 그리고 정승원 지금은 거의 추가 시점에 위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무고사가 움직입니다. 무고사 가운데서 왼발 네. 빗나갑니다. 빠르게 한번 역습을 가져가 봤던 인천이었습니다. 네, 무고사 선수가 좀 빨리 터지기 시작해야 인천의 골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자, 무고사 무사가 무사구가 되면 안 될 텐데요. 네. 사고를 한번 나와야 될 텐데. 자, 에드가 선수가 지금 이제 네 명의 역습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인천 선수들이 많이 못 내려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결국은 대구의 또 추가 골 찬스로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정승원 선수 점점 약간 부정확해지고요. 자, 다시 한번 왼쪽에서 김진야, 김진야 크로스, 슛, 골! 와!
무득점 4월 3일 5라운드부터 무득점이었는데 무득점의 골 가뭄을 해가라는 이런 골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내주 패스도 좋았고 김진현 선수의 크로스가 지금 기가 막혔고요. 예. 이것을 바로 원더골 발리로 연결시키는 문창진 선수. 자, 문창진 선수가 사실 청소년 때부터 사실은 좀 왼발의 마법사였거든요. 아, 테크니션이죠. 네. 자, 전반 후반 13분에 동점 말의 골을 만들어낸 문창진입니다. 네, 결국은 지금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진야 선수의 오버래핑과 빠른 패스 연결부터 시작. 세트 플레이 연관 장면에서 예. 골들이 다 들어갔었는데요. 자, 박세식 접근, 박세식. 네. 이번에 오른발 슛. 네. 오른발에 걸렸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초세호 대표 시절부터. 자, 정승원이 뒤쫓고 갑니다. 정승원 가운데서 세시기야에게 세시기야 슬라이드 태클. 자, 정말 간발의 차로 패스가 들어갔지 않았고 예. 네, 마지막 태클은 또 아주 좋았습니다. 다시 세시기야 받아서 가운데 정승원 저... 정승원이 중앙에서 잘 돌렸습니다. 김대원 있습니다. 김대원 오른쪽 그대로 슛. 네. 네. 자, 지금 수비의 저항에 조금 걸리다 보니까 김대원 서서히 접근 반대편 에드가 잡았어. 에드가 황수빈 골키퍼 전했습니다. 네. 정상 골키퍼 선방. 자, 다시 한번 공 살아있고 김대원 여기서 수비가 처리합니다. 그래도 있죠. 네, 발음상으로도 이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황수빈의 왼발 낮게 에드가 자, 와! 에드가 자, 골잡이는 이런 것이다. 에드가 선수가 보여줍니다. 자, 옵사이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돌려놓으면서 아 지금 이 시간대 두 팀의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이 골은 굉장히 크네요. 후반 30분 에드가의 추가 득점 2대1입니다. 아, 안드레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네요. 그렇죠. 대구가 계속 사실은 주전에 가까운 멤버, 공격적인 멤버를 기용을 했었거든요. 예. 자, 여기서 이 강한 골이었는데 아우 이거를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면서 발을 갖다 댔습니다. 에드가 이번 시즌 본인의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네, 거의 지금 뭐 슈팅슛처럼 쏴준 크로스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여기서 황순민, 에드가 아, 그렇죠. 양준하 같이 올려줍니다. 자, 떨어뜨려주고 흘러나온 슛! 홍정훈 다시 한번 슛! 자, 홍정훈의 두 번의 블로킹. 자, 뒤쪽에서 자. 슛! 네, 이번 정태웅 잡아서 김진야 슛! 다시 홍정훈! 그리고 헤딩으로 밀어냅니다. 자, 다시 공격 작업 인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쉴새 없이 넣어주고 하마드 뒤로 아, 좋아요! 슛! 아, 이번에 조현우! 조현우! 대구의 수비 조직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인천의 공격도 나무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천이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남준재가 떨어뜨려서 1차 슈팅! 2차 슈팅 잡아서 후보사가 뒤로 내줬고 3차 슈팅 다시 한번 여기서 네 번째 슈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조현우가 남았습니다. 비천우 그리고 여기서 다시 넣어줬고 정동윤 남준재 여기서 하마드 선수 여기 백킬이 기가 막혔거든요. 다섯 번째 슈팅 아, 이거 들어갔으면 인천도 대단히 절묘했던 팀골이었는데 아, 네. 아, 이문수의 슈팅까지 하마드 자, 자 그리고 올라가는 선수가 딸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서 자... 정동윤입니다. 정동윤의 크로스 자, 이거는... 반대편 아! 남준재 아, 네. 그리고 에드가 자 지금은 애초에 크로스가 날아올 때 예. 이고사 선수가 남준재 선수에게 그냥 내버려뒀더라면 어땠을까. 본인은 오히려 중앙 쪽에 골 넣기 좋은 공간으로 움직이고 예, 여기서 약간 겹친 면이 없잖아요. 두 선수의 동선이 좀 겹쳤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남준재 선수의 시야가 좀 가려졌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 그리고 홍정훈. 네, 홍정훈 선수의 오늘 시가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경우에 따라서 공격 가담도 제법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세징이야. 툭 에드가 다시 세징이야. 세징이야. 네. 김정화 얻어냈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 세드가 세징야 앤드 에드가 예. 이 두 선수는 정말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세징야 슈팅이 정산에게 막히면서 에드가의 매가 탔고 경기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홈팀 대구가 12라운드에서 인천을 이겼습니다.